오래전에 하나님은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할 왕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왕을 기다렸고 드디어 그 왕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이 왕이었던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헤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헤롯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한 별을 보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떠났어요. 그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화가 났어요. 새로운 왕이라니! 나 헤롯이 왕인데!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쓴 글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을지를 찾아보았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헤롯 왕에게 미가 선지자가 쓴 내용을 보고했어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롯은 몰래 동방 박사들을 불러 말했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헤롯은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어 했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일어나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한밤중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안전한 이집트로 향했어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났어요.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이미 피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 후 헤롯이 죽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어요.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향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처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진정한 왕이세요.